저희 엑소가 지금 수상 소감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뭔가 더 마음이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. 연어 때 대상을 받는 것보다 더 마음이 이상한데 그거는 일단 엑소엘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. 저희 엑소가 항상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많이 여러 나라 전 세계 많은 팬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조금 더 열심히 무대를 꾸며서 우리 에리 여러분들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. 이상만큼, 이상의 무게만큼 앞으로 더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